자, 이제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까지 쭉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염불리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자, 그럼 지금 시각은 9시 55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 먼저 그냥 이슈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몇 번 그 뉴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이제 명품 회사들이 메타버스 세계로 좀 달려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뭐 구찌나 루이비통, 버버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 나온 기사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아바타가 이제 입장 이제 구찌의 그 패션 아이템 관이 있나 봐요. 거기 입장을 하게 되면 일단 옷을 다 벗어야 되고요. 벗고 옷을 나서 벗어야 된다고요? 예. 일단 입장과 동시에 옷 벗고 이제 구찌 패션 아이템을 찾는 거죠. 아바타가 직접적으로 찾고 그래서 이제 그 창사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로블록스 어제 오늘 주가 급등했잖아요. 8% 정도 급등 나왔는데 그 이제 게임 안에서 일단 아바타를 마네킹화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번 입어보고 또 상품도 구매하는데 이게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명품처럼 비싼 게 아니라 개당 단가가 한 1,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나 봐요. 되게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 특히 로블록스를 하는 이제 주요 연령층이 10대거든요. 사실 10대 연령층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명품을 뭐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품을 한번 이제 입어보면서 미리 이제 한번 이제 그 명품을 한번 이제 그 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구찌나 버버리나 이런 브랜드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체들 이제 명품 회사들마저도 이 시장이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 한국에는 그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제페토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예전에 그 블랙핑크가 한번 그 팬사인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도 지금 구찌에 이 몰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최대 4,000원 정도고 근데 기존의 명품과 다른 점은 명품은 희소할 때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오히려 많이 물건을 풀고 많이 접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실제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 효과를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명품과는 좀 시각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네이버 Z 측에서도 지금 이제 명품의 잠재적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1020 세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어서 종종 협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올드하다라고 느낌을 줬던 대표적인 브랜드가 영국의 버버리거든요. 네. 체크무늬 굉장히 좀 나이든 느낌이 좀 들잖아요. 사실은 딱 버버리를 봤을 때는. 근데 요즘에 10대들한테 이제 좀 젊은 이미지를 얻는데 좀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버리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레인코트나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렇지 패션 아이템으로는 이제 그때 이렇게 유행을 좀 타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구찌가 대세일 때가 있고 맞아요. 디올이 대세일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꾸준히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저번에 얘기한 루비통 샤넬, 에르샤, 에르메스. 맞습니다. 요건 이제 꾸준한 거고, 나머지 구찌, 디올, 뭐 버버리 이런 건 그때 이렇게 바뀌는 거지. 우리나라 브랜드는 뭐 비싼 게 없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제일 비싼 브랜드. 우리나라 옛날에 거예요. 그 누구지? 김성주 씨인가 한번 하려고 했잖아. MCM. 아, 그게 최고예요? MCM.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요즘에는 별로 오르내리질 않아가지고 아. 예. 또 하나 있지 이태리 브랜드를 사서 하는 메트로시티라고 옛날에 그 이신우 있었는데 이신우 아 이신우 그 가죽 제품이랑 아 뭐. 이신우라고 돼 있지 네, 이신우 이신우 네, 그거 있었는데 네, 그건 이제 로컬이죠 로컬 아 그런 건 이제 명품 이쪽은 이제 못 들어갔군요 네.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됐습니다. 시작 시간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강세 출발하는데 지금 예상 지수는 3,156 포인트 정도 강세 일단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3,152 포인트에 출발을 했고 0.27% 지금 또 나왔으면 3,155 포인트. 플러스 11 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이 951 포인트 정도
일단 소폭 상승하면서 일단 오늘 좀 출발을 해줬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국내도 좀 어떤 흐름 보일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단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2.5%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그 친환경 주죠. 그 두산페어셀이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S-OIL이 2.3%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주가 좋았는데 오늘도 일단 출발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그 금융주가 좀 일부 빠지고 있고, 어제 방어주로 좀 최근에 좋았던 이제 통신주는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뭐 급등하는 기업은 뭐 별로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 강보합 이상에서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고르게 상승세로 잘 좀 출발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해운주도 계속 운임 상승 때문에 강한데 오늘도 뭐 HMM도 그렇고요. 펜오션도 여전히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어제 또 강했던 조선주도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또 1% 정도 더 올라가면서 강세 흐름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 어제 바이오하고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게 일단 그쪽 섹터는 다 괜찮아요. 지금 반도체 실리콘옥스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진단키트 액세스바이오가 2.5%, 또 백신바이오, 에스티팜이 2.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아마 증권사의 좀 긍정적인 보고서 때문인 것 같아요. 한 2.8% 정도 올랐고, 그 외에 게임주 컴투스, 반도체 장비주인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도 오늘 좀 동반해서 반등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은 일단 오전 지금 출발 흐름은 좀 다르군요. 네, 좀 180도 좀 다르게 일단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출발 자체는 오늘 일단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나스닥 급등하면 같이 좀 급등 출발했는데 확실히 좀 한국 증시가 좀 역동성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스닥 급 나가는 날 좀 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위 아래가 네. 아까 허지한 이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네. 좀 막혀 있는 위 아래로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3,155포인트 0.3%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오늘은 상승폭이 좀 더 좋습니다.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954포인트 플러스 0.64%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여전히 뭐 저가 매수는 지속적으로 좀 해주는 상황인데 외국인 기관이 일단 오전장에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동반해가지고 매도를 좀 계속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아직까지 매도 규모는 거의 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기관들이 좀 그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했는데 아까 박병창 부장님 말씀대로 사실 사모펀드에서 주식을 엄청 팔았더라고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팔았고 네. 연기금은 최근에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매도 출발했지만 연기금이 제가 보니까 어제도 계속 방어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단 지지는 연기금하고 개인들이 해주고 있고, 위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과 사모펀드가 막아버리는 이런 지금 수급 구도가 계속 좀 며칠째 펼쳐지고 있는 게 네. 제가 한국 시장이 좀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는 원인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일단 이제 국제유가 오르면서 정유주들이 좀 출발 좋고요. 어제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레이달리오가 굉장히 좀 저축 수단으로 괜찮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레이달리오가 네, 레이달리오가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도 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나무 관련주나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오랜만에 다시 급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 어제 미국에서 이제 여행 재개 기대감, 경제 재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여행 항공주가 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국도 좀 비슷한데, 아까 뭐 그 인터파크 얘기도 해주셨지만 오늘 역시 그 여행 관련주들이 일단 일제히 대부분 다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광업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삼성전자는 0.3% 정도 올랐지만 DB하이텍하고 SK하이닉스가 1% 정도 반등하면서 네. 일단 좋은 분위기는 이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뭐 그렇게 급등이나 탄력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 대부분 오른 가운데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일단 그 자동차 주들은 조금 일부 좀 밀리고 있고요. 어제 이제 현대차 또 아산 공장 가동 중단됐다는 또 그런 이제 공시가 떠가지고. 저것 때문에 그런가요? 반도체? 네, 반도체 때문에. 아이고. 한 이번 달 말 정도 27일까지로 좀 며칠 한 5일 정도 가동 중단되는 걸로 아는데, 그랜저 생산이 조금 중단되나 봐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자동차가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뭐 생명보험회사 편의점주가 조금 빠지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대부분 일단 좀 반등을 하면서.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긍정적인 한데 뭐 탄력적인 상승은 아직은 아니고 확 오르고 그러진 않네요. 네. 삼성전자도 뭐 강보합이고 현대자동차. 네. 빠지고 그죠? 한마디로 한국은 이게 한국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수급 자체가 좀 굉장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은 전혀 지금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데 올리면서 사질 않아요. 예전처럼 이게 올릴 생각은 없고 밑에서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 장중에 지수가 한 번씩 쭉쭉 빠지는데 밑에서 지지받아서 다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누르는 현상.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사되 올라가는 거 따라 사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사지 않아요. 그 오르면 비중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개인 수급과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의. 예,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의 역동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지칠 수밖에 없는 장인 것 같아요. 예,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 보유하는 게 맞는가 고민스러울 텐데, 좀 혼란스러운 장이긴 하지만 이 또한 사실 오래가지 않거든요. 언젠가 방향성은 나올 텐데, 기업이 괜찮다면 저는 뭐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네. 장 상황은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뭐 증권사들 리포트 한번 좀 볼까요? 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금융 투자의 그 이재선 이제 시황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분도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일단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적어주셨고,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이제 부품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자동차 가정 같은 경우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우려감으로 계속 좀 시장이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지수가 좀 부진하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시장이 2분기가 수요 공급 불일치가 가장 확대되는 시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6개월 내에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우려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적어주셨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테이퍼링 이슈죠. FOMC 의사록에서 이제 그 테이퍼링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라든가 또 인플레이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버냉키발 긴축 그 트라우마가 한번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실물 지표 확인하기 전까지는 긴축 안 한다고 좀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제 또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또 긴축을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두 가지 표면적인 이슈들 때문에 증시가 좀 부진하긴 한데,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해서 좀 선별적으로 매수할 건 매수해보자 라는 그런 좀 시각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은 지금 그 외국인 순매수와 지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국내 수출 증가율인데, 여전히 그 6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53%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데이터가 이제 어그러져 버린 거죠. 왜냐면 그동안은 수출 증가율과 외국인 데이터가 좀 일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외국인 시총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이탈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좀 반대로 봤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의 상대적으로 그 매도가 높았던 업종군에서는 일부 좀 반등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군은 IT, 자동차, 화장품, 의류 업종인데, 이 업종 내에서 2분기 이후에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섹터가 디스플레이하고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화장품 업종. 네. 위주로는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하자. 그래서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좀 살 거는 한 번이니까 업종별로는 잘 골라서 사보자라는 시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강과 관련해가지고 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예전에 이제 들어가지고 그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때 25% 수입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부터. 그래서 그때 미국의 철강 가격 막 급등하고 우리나라 철강주는 당연히 안 좋았죠. 그래서 대신 물론 이제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들에 대해서 이제 수입 관세를 일부 면제해 주면서 수입 쿼터, 그러니까 Q는 그러니까 물량 증가는 이제 못하게 막아버렸죠. 어느 정도 물량만 수출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오바마 정권 때도 사실 중국,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철강 수출 국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제 특별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를 해도 한국이 이제 수요를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이 하나금융 투자의 그 박성봉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시각. 긍정적이다. 네,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감산 얘기가 좀 자꾸 나오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철강 가격이 지금 너무나 높거든요. 아시아보다 훨씬 좀 센 상황인데 미국의 열형 가격이 뭐 역대 최고치를 돌파할 정도로 지금 너무 높은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원재료를 이제 그 받아다가 쓰는 이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외 쪽에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역 확장법 232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공감을 표시했고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도 공감을 일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장법이 개정이 된다라면은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내 철강 기업들의 미국향 철강 수출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철강주 투자하신 분들은 중국도 봐야 되지만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도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황규원 애널리스트인데요. 그 유한타 증권의 그 석유화학과 이제 정유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정유 쪽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정제 마진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유가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도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좀 석유화학 업종들이 안 좋긴 한데 지금 공급과잉 이슈가 있나 봐요. 6월하고 8월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발 신규 이제 NCC 증설 압박이 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CC라는 거는 이제 나프타 원유에서 나오는 이 나프타를 원료로 해가지고 네. 이걸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에틸렌이라든가 주요 기초 수제를 만드는 그 하나의 이제 크래커라고 보시면 좀 좋을 네네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증설이 시작된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14일 날 LG화학이 에틸렌 80만 톤, 6월 20일 날 GS칼텍스가 75만 톤, 8월에 현대오일뱅크가 75만 톤 신규 설비가 완공이 된대요. 네. 완공이 되면 이제 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조금 수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봤고 두 번째는 미국산 에틸렌 제품이 아시아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두 개의 제품이 이제 아시아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2월 중순하고 4월 동안은 미국이 그 뭐 정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파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정상 단계에 접어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3, 4월에 사실 석유화학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품 마진이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6월부터는 역으로 안 좋아진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좀 빠지긴 빠졌어요. 최근에 롯데케미칼, 네.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설사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뭐 급나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 빠지는지는 이 석유화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빠져요? 이렇게 실적 좋다고 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약간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물량들 때문에 좀 상반기랑 다르게 하반기에 마진이 축소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석유화학도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분 보고서를 보니까 그분 또 되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나오면 한번 의견 들어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마다 생각들이 또 달라요. 지금 석유화학도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잘 한번 설명 듣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반면에 근데 정유 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된 의견들은 다 일단은 좋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가도 좀 올라가고 정제 마진도 좀 그 개선되고 있고 또 OS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우디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두바이오를 수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두바이오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뭐 $50라고 치면 이제 거기에 마진을 붙여요. 이 사우디에서 네. 마진을 붙여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한테는 55달러에 팔고 그럼 그 OSP가 이제 사우디의 마진이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 뭐 아람코라든가 이런 네, 네, 마진인데 네. 이게 당연히 OSP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정유회사들 마진은 안 좋아지겠죠. 더 비싸게 받아오니까. 근데 이란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 OSP가 급락할 수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은 옛날부터 원유 수출 했을 때 이 마진을 이 낮춰서 일단 팔아버린대요. 물량을 일단 소화하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그 이란하고 지금 중국하고 원유 수출 재개 관련해서 뭐 협상한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만약에 재개가 되면 OSP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예전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정유주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 유가에는 안 좋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뉴스일 수도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일정은 좀 그 아까 이제 박병창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액티브 ETF 네네. 8종이 오늘 일단 오늘 드디어 좀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계속 체크를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뭐 그 한 네 군데에서 8개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BBIG나 자동차, 친환경 이런 상품들이 나오니까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또 독일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일단 발표된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이건 이제 김천중 애널리스트 자료인데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일단 지금 나왔는데 그 41.1만 대로 24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올해 연간 예상 판매량이 570만 대로 보고 있는데 1월 초에 예상했던 게 460만 대거든요. 그래서 상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 합산 판매량 역시 지금 예상치가 123만 대인데 이것을 아마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첫 월 판매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저 4월 달 데이터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고 4, 5월 데이터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테슬라가 워낙 잘 팔리니까요. 폭스바겐의 ID3, 그다음 ID4, 포드의 머스탱 같은 타 브랜드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리스크는 자동차 반도체가 좀 부족하니까 이게 좀 그 김청충 애널리스트도 약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확인은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뉴스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목표가라는 게 후행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아마 요즘에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 주가 계속 낮추고 있어 좀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번에 그러네. 김경민 애널리스트도 낮췄고 또 하이투자증권 신한금융도 네, 낮췄고 다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 좀 후행적으로 낮추는 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네 군데 증권사에서 다 일단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췄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이오닉5가 이제 노르웨이에 곧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 이제 그 선박이 실려서 노르웨이는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예요. 80% 정도가 아마 전기차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상륙해서 이제 판매가 유럽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 네. 얼마나 잘 팔릴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5가 되게 좀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한국산 배터리는 보조금 원래 못 받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근데 그걸 이제 뉴스를 읽어봤더니 SK배터리가 들어간 건데 그 SK가 좀 이게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긴 한데 합작사 중국은 사업을 하려면 합작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5대5로 하는데 합작사 지분율이 그 중국 회사가 51%고 SK 그 이노베이션이 49%래요. 그 중국 회사네. 예, 중국 회사 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오닉5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좀 유리한 입장을 좀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중국 판매도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면 아이오닉5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거 써야 되네.
그 회사 제품을 써야 네. 보조금을 받으니까 네, 중국에서는 네, 중국 맞습니다. 가격 차이 꽤 날 텐데 네, 보조금 받고 안 받고 차이가 꽤 크니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아이오닉 5 판매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그런 있어요. 머리는 굉장히 쉬운 머리인데 왜 SK만 썼을까? 아니 그거 뭐 51대 49 그 우리 네. 대부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대부분 5대 5로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합작사를 예 네. 네, 대부분 5대 5로 합니다. 5대 5래도 좀 줘요. 아유 뭐 자 그런 뉴스들까지 오늘 전해 주셨고요. 네네. 자 이제 또 9시 20분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아 오늘은 다 끝났어요. 네, 다. 아 오늘 내가 끝났죠. 오늘 그냥 다 딱 그리고 오늘 연부장이 오늘 생신이라는데 연탄이래 연탄이. 아 오늘 제 생일은 아니고 네. 아 페이스북 보신 것 같은데 네. 거기 제가 원래 음력 생일이에요. 아. 음력 5월 25일이어서 아마 아니, 아닌 생일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축하하는 거야 지금? 아니 페이스북에 아마 나와서 누가 적어주신 것 같은데 아. 네. 오늘 이제 올해는 며칠입니까 그러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안 봐가지고 네. 내년 바뀌어가지고 저도 그렇죠 그렇죠. 아니 6월 오늘, 말이나 7월 될 것 같아요. 오늘이면은 7월 2일쯤 될 거야. 7월 2일. 예. 아 그래요? 네, 7월 2일. 오늘 25일이지? 7월 네. 2일쯤 된다고 봐요. 오, 또 그런 것도 계산하신. 역시 7월 4일? 어르신들이라 아, 네, 음력이 강하십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네. 염승환 부장님 염탄일은 오늘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아닙니다. 염승환 부장님과는 요 정도로. 아니 나한테 안 뜨더라고. 원래 내 카톡에 뜨거든. 네, 카톡은 음력으로 뜨더라고. 그래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네. 나 안 뜨길래 네.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틀렸나 그랬어. 네. 네. 페이스북은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 뭐 페이스북 미제잖아요. 두날 네, 두날 다 좋은 거죠 뭐.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